안녕하세요, 최원팔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소울 워커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이미 약 40분가량 플레이했는데요. 이 게임이 왜 존망 게임인지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광고할 때만 해도 좋은 스토리와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게임성으로 상당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존망 게임이라는 얘기가 하도 많이 들려서 제가 40분가량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40분 동안 플레이를 하고 받은 아이템들입니다. 벌써 반이 찼어요. 근데 2번, 3번, 4번 다 캐시템.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 캐릭터 화면으로 가볼게요. 이런 게임은 대놓고 이렇게 여자 캐릭터 세우고 이쁘장하게 해놓으면 결국 커스터마이징이 장점인데, 처음부터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얼마나 없느냐? 보여드릴게요. 캐릭터를 아무거나 찍었습니다. 진짜 얼마나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게 없냐면, 자, 머리 색깔 3개가 끝이고, 머리 형태 3개 끝이고, 눈 색깔 3개가 끝입니다. 피부색도 3개가 끝이에요. 옷도 4개가 끝이죠. 저는 이게 뭐랄까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냥 이 게임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어느 정도 적당히는 해줘야 되는데 이 게임은 너무 적당히란 게 없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너무 막 나가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 캐시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캐릭터 만들 때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이거 머리 색깔만 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다 돈이에요. 근데 이거는 눈 색깔도 다 돈이고요. 피부색도 돈입니다. 그리고 패션 마찬가지로 다 돈이고요. 편의성 이런 거다 돈이에요. 보조 아이템인데 다 돈이에요. 어쨌든 돈 주고 다 사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돈 투자해서 하려면 게임이 재밌게라도 해야 되는데, 게임이 재밌게라도 하냐? 진상공무상보다 못한 느낌입니다. 전투씬 하나 중간에 집어넣고 계속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투로 들어가는데요. 전투도 아주 그렇게 재밌다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이게 게임이라는 게 구조를 크게 풀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40분을 플레이하고 레벨이 7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게임에 계속 할 생각이면 이 게임이 재밌다는 인상을 받아야겠죠. 한국 RPG 게임 중에 뭐 코스튬으로도 매력적인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게임했습니다. 만렙 캐릭터 있고요. 정말 스토리를 전혀 안 봤는데도 이 게임 정말 재밌었는데, 그런 인상이 전혀 없어요. 게임 자체가 재밌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좀안 되는 것 같네요. 보스입니다. 보스인데 제일
이렇게 전투가 끝이 났는데요. 이 게임의 장점, 굳이 장점이라고 꼽자면 게임을 시작할 때 처음 음악이 돈을 많이 들였는지 정말 듣기 좋습니다. 그 이후로 음악은 듣기 좋다는 느낌 전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래픽이 귀염귀염합니다. 요즘 게임답지 않은 마비노기랑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그래픽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그리고 딱히 그 이상 단점이 없는 거, 장점이 없는 것 같네요. 단점이라면 너무 대놓고 밝히는 캐시 시스템, 그리고 인벤토리가 좁아서 하려면 캐시를 어쨌든 사야 된다. 그리고 뭔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본질인 재미가 없다. 아, 모르겠네요.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지 게임을 하지. 게임이 재미가 없는데 이거 왜 할까요? 이거 일본에서 할 때 분명히 일부는 오픈하고 일부는 캐시로 하고 그게 정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게임에는 너무 정도가 없고 지나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더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그냥 이런 게임은 존나 망한 다음에 정말 많이 풀리고 나면 그때 해보시면, 그래도 스토리 같은 거는 신경을 많이 썼다는 하는 것 같으니까 스토리 보는 용도로 하면은 제법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3년 뒤에 다시 열어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제 날린 시간이 아까워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소울워커의 리뷰였습니다.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제 영상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이메일, 블로그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뭐 자료를 구해서 드리거나 제 의견을 드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